50m, 40m, 30m, 25m, 20m, 10m, 착륙 준비, 6m, 3m. 무사히 돌아왔구만. 어땠나? 오늘 비행은 제법 까다로웠지? 네. 진정해, 진정 좀 하라고. 대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. 언제? 얼어죽고 다음에 대장이면 대장 노릇해. 이게 뭐야? 대장을 해라. 아 그래 그래 알았어. 한다고. 시도 때도 없이 폭파되는구만. 티렉스, 브라키오사우루스, 벨로시랩터. 이 대공원 꽤 볼만하겠다. 와, 그러게. 내일은 누가 뭐래도 내가 꼭 니나 옆에 앉아서 갈 거야. 아, 너 안내문에 적혀있는 거 봤어? 공룡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이야. 아쭈! 공룡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야? 에취! 그게 아니라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아쭈! 50톤짜리 공룡이 재채기라면 완전히 에취! 어, 이건 뭐야? 나도 그렇잖아. 에취! 아쭈! 나도 그래. 아무래도 병이 난 것 같은데 어디 우선 열 나는지 봐야겠다. 자, 시간 다 됐어요. 태호는 39도, 주스도 39도. 아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 봐. 안 되겠어요. 병원에 전화할게요. 그치만 엄마 우리 내일 대공원에 꼭 가야 돼. 여보세요? 네 선생님, 여기 쌍둥이네 집인데요. 오늘 저희 집에 왕진종 와주실래요? 감기요?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? 네 그럼 이따 뵐게요. 가야겠어. 오늘 강연회가 있거든. 네 환자들은 제가 맡을게요. 새로 발명한 요술 펜이야. 정말 신기하지? 아, 왜 이렇게 조용하냐? 둘 다 아프대. 방에 가서 누워 있으려. 싫어요.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? 너희들 혹시 이거 에취? 맞아요. 바로 그 에취병이에요. 두통이 제일 심하고요. 나도 여기야. 형 여기 여기. 자, 잘 있었어. 정말 반갑다. 어서타. 아, 난 뒤에 타고 갈게. 알잖아 내가 좀. 아 그래 그랬었지. 으쨔. 예상대로예요. 재채기의 고열, 전염성이 매우 강한 신종 독감에 걸린 것 같군요. 걱정 마세요. 조금 불편하겠지만 심각한 건 아니니까. 의사 선생님, 저도 진짜 좀 부탁해요. 알버트 씨도 조카들하고 증상이 똑같으시네요. 이 처방대로 하고 당분간은 꼼짝 말고 누워있어라. 자요. 그럼 학교도 못 가나요? 그럼. 아유, 안 되는데. 선생님 근데요, 내일 학교에서 대공원으로 견학 가는데 거기는 가도 되죠? 아,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갔다가 잽싸게 올게요. 학교 가지 말라는 건 일체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야.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니까. 약속을 깜빡했네. 고마워요 선생님. 넌 약국 좀 갔다 와. 이렇다니까 귀찮은 거 꼭 나 시켜요. 부인, 제 동생 보리스를 소개할게요. 보리스, 오디 부인께 인사드려라. 처음 뵙겠습니다. 형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. 비행기 조종사께서 무슨 일로 저를. 아 그게요. 제가 사실 자동차 운전에 문제가 좀 있어. 어떤 문제인데요? 아 저기요, 무서워요. 심각해요. 운전 공포증이라고. 그게 뭔데요? 운전대 근처에만 가면 겁에 질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.
아, 좋아요. 그런 사소한 문제라면 한번 고쳐보죠, 뭐. 이거예요, 보이시죠? 선사시대 동굴하고 실제 크게 공룡까지 있대요. 저런 구경거리를 놓치다니. 아쭈! 정말 죽을 맛이에요. 아쭈! 그거 차 안 될걸? 아쭈! 아이고, 근데 이거 한번 봐봐. 아, 이제 이걸 내 요술편에 넣는다. 어때? 내 발명품 멋지지? 괜찮네요. 약 먹을 시간이에요. 얘가 약 안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나도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.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봐. 느낌이 안 좋아. 말도 안 돼. 로봇은 감기 안 걸려. 사람이나 걸리지. 야, 너는 컴퓨터 바이러스란 말도 못 들어봤니? 에이치! 이럴 줄 알았어. 봐, 나도 감기잖아. 먹지도 못하는 유지는 왜 자꾸 뿌려대는 거예요? 이거 거품 거잖아! 우리 콧물 안 흘려요. 침도 안 흘리고요. 그래, 잘났다. 대충 털어서 써. 그래봬도 따뜻하니까. 담요로 쓰란 말이야. 우리 담요 싫어. 진짜 담요 싫어.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.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겁낼 필요 전혀 없어요. 좋아요? 이제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봅시다. 이거 자동차잖아! 나 못해! 나 좀 살려줘요! 나가게 해줘요! 이처럼 로봇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컴퓨터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은 제 낡은 자전거뿐이죠. 노리지 마세요. 안 팔 거니까. 내일은 로봇에게 갖는 사람들의 거부감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... 미안해요. 내일 봅시다. 그럼 이만. 무슨 일이세요? 안녕, 줄사구 태우한테 숙제 전해주려고. 많이 아프니? 응, 아주 많이. 들어와, 니나. 잠깐! 거기서!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병 얼마서 고생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이러는 게 어딨어? 선생님 진짜 너무해.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숙제를 산더미처럼 내주시다니. 대공원에 못 갈 정도로는 아파도 숙제를 못할 정도로 아프진 않다는 거야.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. 나한테 그러지 마. 난 심부름하러 온 거야. 너 오늘 옷차림 꽤 괜찮다. 최신 유행 스타일이니? 나 집에 갈래. 대공원에 가면 기념품 사다 줄게. 여자들한테 쫙 돌아야지. 진짜 얄밉다. 안 돼요. 안 돼. 못해요. 못하겠어요. 괜찮아요. 똑바로만 가요. 속도는 내가 알아서. 아니요. 난 못해요. 너무 빨라서 못하겠어요. 지금 시속 30km예요. 시속 900km로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이 뭘 그래요? 예. 하지만 이건 자동차잖아요. 맙소사. 세워줘요. 나 내릴래요. 살려주세요. 바람 다녀. 도저히 못하겠어요. 멀리 가요. 그리고 또 저기 어쨌든 못해요. 거의 다 됐어요.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. 그리고 실례했어요. 제가 괜찮으세요? 아니요, 네 괜찮. 아무래도 제가 저기 감기에 아무래도
어우, 죄송해요. 오늘 수업은 그만하기로 해요. 어, 안 돼요. 나 누구 가지 마세요.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. 무서워 죽겠단 말이에요. 전염성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할 말이 없네요. 에치! 이것봐요. 나도 얼마잖아요. 명심하세요. 온 동네에 감기 퍼뜨릴 생각 아니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. 그리고 푹 쉬세요. 야, 여보세요? 아, 예, 사장님. 뜨거운 물주머니에요. 침대 두고 주무세요. 예, 조금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합니다.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. 꼭 갈게요. 그럼 내일 뵙죠. 갈게요, 갈게요. 열나서 쓰러지지만 않으면. 자, 너희 대장이 누구지? 아저씨 안녕하세요. 어서 와라 니나. 쌍둥이들은 안 오니? 아파서 못 갔대요. 어쩌론 안 됐구나. 그럼 이제 대공원으로 가볼까? 잠깐만, 우리도 타고요. 아, 어때? 이제 다 나은 거야? 다 죽어가는데 뭘? 쟤네들 때문에 우리까지 병 없는 거 아니야? 1미터 이상 접근 금지야. 아야, 그러지 말고 집에 좀 가라. 아니야, 아니야, 다 나왔어. 말짱해. 아치! 그런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? 집에 가. 괜찮으니까 그냥 가요. 알았다. 아, 갑시다. 조스, 태호, 너희들 어떻게 왔니? 아파서 못 온다며? 이제 괜찮아요, 선생님. 다 나았어요. 네, 맞아요. 완전 날아갈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. 그럼 이렇게 해야겠군. 아, 여보세요, 소방서죠? 같이 가져야 되겠다. 몸이 불덩인 애들 거리에 둘 수 없지. 안 돼요, 안 갈 거예요. 싫어요. 우리도 대공원 갈 거예요. 쟤네들하고 같이 갈 거라고요. 집에 안 갈 거예요. 오드 부인께 운전교습을 받으러 온 사람인데요. 죄송하지만 부인이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한동안 집에서 쉬셔야 된대요. 심려가 많으시겠군요. 제 수업은 어쩌죠? 글쎄요. 알아보고 올게요. 좋은 고객을 놓치게 생겼네. 아니야. 좋은 생각이 있어. 넘버원, 그 손님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.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도 마음이 아프단다. 간다. 속이 자꾸 울렁거려요. 머리가 텅 빈 것 같고요. 별거 아니야. 주인님이 뭐 의사예요? 의사는 아니지만 너를 만든 사람이잖아. 봐요, 기침한다고요. 컬럭컬럭컬럭컬럭. 재채기도 하고요. 에치. 네, 실컷 비웃어요. 나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고요. 로봇은 사람들 걸리는 병엔 안 걸려. 네,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래놓고 나만 부려먹으려고. 물이 차가울 텐데 하도 뛰니까 안 추운가 봐요. 잘들 논다.
나도 너랑은 짝 안 할 거니까 괜히 아양 떨지 마. 네, 네, 공주님. 이제 온몸의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. 돼요! 가고 있어요!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요! 아셨죠? 차가 당신을 모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차를 모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죠. 보시다시피 로봇은 인간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훌륭한 조수이기도 합니다. 아지! 아지! 너희 때문에 반 전체가 감기 걸렸어. 비상이 걸려서 견학도 취소됐다고. 너희하고 다시는 말 안 할 거야. 으치야! 으치야! 저 피에르 나야, 너 괜찮니? 아니 안 괜찮아. 전화 이리 줘봐. 고마워. 니네 어디 두고 보자. 내가 가만 안 둘 줄아. 아무래도 우리가 사고 친 것 같다. 그래, 결국 아무도 공룡을 못 보게 됐잖아. 다 우리 때문이야. 우리가 책임져야 돼. 그래 맞아 태호. 쌍둥이 힙 출동. 이래 밸브를 돌려놨으면 더 물이 이쪽으로 흘러야지. 이 집 배관공사 누가 안 거야? 어? 빨리 해요 대장. 쥐들이 화가 나서 잔뜩 벼르고 있다고요. 뭐가 어쩌고 쟤?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워낙 얘들의 성미가 더러워서. 저기 말이지. 만장 말아. 대공원에 못 가게 된 것을 사과하는 의미로. 저희 집에서 여러분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모두 와주세요. 레온 아저씨와 수지 선생님도요. 조스와 태호드림. 나까지 챙기다니 제법인걸. 얘들아! 와서 와! 그 악동들이 이번에 또 무슨 짓 꾸미는 걸까? 근데 주인은 왜 안 와? 주디우이 와서 감사합니다.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. 용서를 빌는 뜻에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동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.
다 만들었어? 삼촌이 도와줬어. 지금 어디 계시니? 삼촌이요? 저 오두막이에요. 수지 선생님, 영광이네요. 정말 끝내줬어, 최고야. 그래, 맞아, 최고였어. 사납고 덩치 큰 녀석 말이야. 오늘은 나하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. 수지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안 나오셨거든. 어쩜 좋아. 알버트 삼촌한테 감기 올 맞나 봐. 맞아, 분명히 둘이 뽀뽀했을 거야. Lovely flowers all around it, warmth and love.